사진까지 해서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그럼 지금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옆에 선생님 다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 된 분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비스켓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교재 보시고 우선은 글씨를 키워야 되고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니까 저는 칠판을 쓰질 않습니다. 얘들아, 나 칠판 쓰니 안 쓰니? 안 쓴다, 그죠? 칠판 있긴 있는데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 업그레이드 되는 전자 칠판이 날리게 있는데 왜 저 분필가루 날리는 건 불편해요. 저 칠판을 씁니다. 이건. 자, 우선 블락을 잡아 글씨 크기를 키우는데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한 32 정도 되면 애들이 글씨 블락 잡아서 글씨 크기를 32 글씨 크기 32 그대로 블락 잡으면 놔두세요. 그 다음에 글꼴은 10년 전은 뒤앉은 학생들이 굉장히 변합니다. 체가 좋아요. 그 저는 견고딕을 쓰는데 고딕으로 바꿔주세요. 고딕, 견고딕이 좋습니다. 뭐 HY 견고, 견고딕이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이 배경색을요 제가 지금 선택을 군청색으로 원래 했죠? 그렇죠? 군청색으로 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이 군청색은 이미 보고가 된 색이에요. 근데 이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윈도우 98부터 이 배색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있죠. 윈도우에서 분청색 미드나잇 블루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드나잇 블루. 네, 예. 근데 그 한밤중 파란색입니다. 그럼 한밤중 파란색이 한밤중에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별 때문에요. 그러니까 별이 하얀색이거든요. 그 글자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자, 보시면 블락을 잡아서 하얀색으로 글씨 색깔을 글자색은 이걸로 바꿉니다. 가가 가가가 옆에 정말 코딱지만한 네모 이걸로 바꿉니다. 네, 가가 옆에 코딱지 지형 정말 코딱지만한 네모가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흰색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렇죠?